아, 지금 통영입니다. 통영인데, 통영에 와서 원투를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아직 날무리인데, 갑오징어 워킹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입질도 없습니다. 다른 조사님들도 전혀 입질 없고. 아, 그래서 원투들을 꺼내 들었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 목줄 뭐 이런 거 갖고 온 것도 없고 해서, 묶음줄을 샀어요. 자,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면, 자, 묶음추가 풀어 헤치면 이렇게 됩니다. 뭐, 구매하면 이렇게 되는데, 맨 밑에 바늘은 이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밑골림만 다 유발하고, 이게 지금 고리추네요. 고리추고, 20호? 20호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추 20호라고 써 있는데, 20호에다가, 위에 바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써도 되는데, 문제가, 아, 이게 보면, 기둥줄이, 정말 좋게 봐야, 한 10호? 1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선상에서는 10호가 굵은데, 원투 캐스팅에서는, 제가 또 멀리 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툭 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옆에 계신 조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가까이 치시니까 밑걸림이 굉장히 심해요. 차라리 좀 멀리 쳤으면 하는데, 아, 기둥줄만 좀 바꿔보려고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해체해서, 해체를 해서, 티천평입니다. 이게 티천평이고, 그, 목줄. 목줄은 한 4호? 뭐, 5호? 5호는 아닙니다. 이게 4호 아니면 뭐그 정도 되겠네요. 4호 이하. 이게 바늘은 12호라고 하는데, 세이코 바늘로 치면은 한 14호? 아, 12호? 세이코 바늘 12호인가 봐요. 12호. 이게 이 말인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쥐치가 한 마리 보이던데, 건지시는 조사님 중에, 건지신 어종이. 그래서, 다른 건 다, 웬만하면 그냥 던지겠는데, 이 기둥줄이 10호면, 아, 터집니다, 아무튼. 터져서, 16호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 16호를 현장에서 샀습니다. 16호, 뭐, 여기 오면, 여기 법을 따라야 되지만은, 이거밖에 살수 없어갖고, 16호를 샀습니다. 일단 좀 길게 잘라볼게요. 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채비가, 현장에서 뭐 간단히 구현하시면 되니까, 자, 해서, 저는 한 1m.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이렇게 좀 해볼게요. 중간쯤에 하셔가지고, 저는 중간쯤에 할 거니까. 중간쯤에 하셔서, 16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얘를 꽈배기 가지고리 매듭을 할 건데, 티천평을 대신하려고 해요. 낚싯줄로. 현장에서 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경심줄, 기둥줄, 10호, 12호까지는 손으로 비틀면, 얘도 지금 비틀려다 마는데, 12호가 넘어가면, 비틀어서, 이게, 난반사가 되네요. 아무튼, 12호는 비틀어서 꽈배기를 구현해야 되는데, 비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호니까, 이렇게 바늘 접으시고, 끝을 꺾진 마세요. 꺾진 마시고, 자, 보이시려나? 안 보이시면 나중에 따로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고리를 작게 만드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고, 돌리시면서, 돌려줘서 꽈배기 되는 그 모양 있죠? 거기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계속 잡으시고, 자, 꽈배기가 되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길이도 내 맘대로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면 한 7cm? 8cm?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를 놓치시더라도, 손을 바꾸시더라도, 이 끝부분을 놓지 마시고, 자, 바꿔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고리 매듭을 할 건데, 이렇게 꽈배기 이쪽엔 하시고, 두 줄이 이제 생기겠죠? 이거를, 한 줄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다른 한 줄로, 자, 동그랗게, 원이 되게 잡으시는 거예요. 원이 되게 잡으셔서,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네. 일단은 현장에서 간단하게 묶는 것만 보여드릴 테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여기도 이렇게 원을 하시고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일곱 번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십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드는 건 쉬운데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참. 자, 해서 일곱 번 통과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됐죠. 그러면 이 꼬불꼬불한 이쯤을 중간을 손을 잡으셔갖고 구멍을 벌리세요. 자, 구멍을 벌려서 지금 손으로 계속 잡고 있는 거 있죠, 꽈배기 만드는 거. 구멍을 중간을 벌리셔서 꽈배기를 통과시킵니다. 자, 통과시키시고 한쪽을 살살 먼저 당기세요. 자, 한쪽 살짝 당겼죠. 자, 이쪽도. 자, 이쪽도 살살 당기시고. 좀 표현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현장에서 손에 익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채비가 굳이 없어도 경신만 지니고 가셨으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자, 지난번에 언뜻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상태로 당겨도 됩니다. 당겨도 되는데 마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약해요, 합사보다. 뭐 합사도 열에 약하지만 스크래치는 강한데 열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윤활제를 발라줘야 되는데 카메라는 안 잡겠습니다. 안 잡히죠? 아무튼 제 침 발랐어요. 침 바르고. 그래도 자, 어거지로 좀 당기니까 되네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묶으시면 16호 꽈배기 가지고리 매듭 1000평 대신할 수 있는 매듭이 생겼습니다. 설명 때문에 그런데 직접 설명 이런 거 안 드리고 직접 묶으면 몇 분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미끼를 끼워서 던지면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1000평을 대신할 수 있는 여기다가 바늘을 묶을 건데 아까 끝에 바늘 제가 띵겨 있죠. 자, 띵겨 있고.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핀도레가 필요하긴 한데 까이고 핀도레 해봐야 그냥 16호에다가 어우 16호랑 비교하니까 굉장히 얇겁죠? 이거 아마 4호? 4호 아니면 3호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줄은. 자, 여기서 꽈배기 매듭 하나, 직접 아까 그 꽈배기 가지고 우리 매듭에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꽈배기 통과, 통과. 꽈배기 매듭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화면 안 보이게 제 침을 발라서 당겨주십니다. 자, 하고. 자, 훌륭히 구현이 됐죠? 별거 아니에요, 배우시면. 저는 바늘까지 지니고 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뭐 그건 좀 귀찮아서 집에서 묶고 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천평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닥으로, 바닥에서 좀 띄워서 저는 한 50cm 정도 띄울게요. 이게 추가 20호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놓고 구멍을 놓고 여기 맨도레가 있네요. 자, 맨도레. 자, 맨도레를 묶으면 이 맨도레가 구멍에 들어가서 스토퍼 역할을 해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다섯 번이냐? 기둥줄이 16호니까. 그리고 이런 가지고리 매듭 정도는 자, 제가 살살 달래주면서 묶어볼게요. 또 침 바르려니까 침이 말라버렸어.
통영은 날씨가 와 여기 진짜 안산 경기도 안산에 비교하면 제가 지금 안산에 있는데 여기 출조지는 통영이고 놀러 왔습니다. 통영은 9월달 같아요 안산에 비교하면. 너무 더워 침이 말라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스토퍼 도래가 스토퍼 역할을 해주고 위로 50cm 올라와서 40cm 가지고리 매듭이 돼있고 그리고 잘라낸 묶음추에서 잘라낸 12호 세이코반을 하고 이 위쪽은 이 위쪽은 한 30cm? 30cm만 해서 도래를 묶어서 쓰겠습니다. 일단은 채비를 해야 되니까 통영에 여기가 척포? 척포방파제? 척포방파제 가는 그 전쯤에 있는 무슨 방파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홈무실 오는 중에 한통 사오고 자작채비로 자작채비? 아까 그 묶은 걸로 쥐치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손바닥만한 거. 제가 언제 여기를 와봐가지고 언제 쥐치란 걸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입질이 와요. 아 입질했는데 지금도 바닥에 뭔가 입질이 옵니다. 조금 장타를 쳐야 돼요. 뒷바람이 불어서 슬쩍 쳐도 멀리 나가니까 어우 조사님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남발짝 뛰어가지고 풀캐스팅을 못하겠어요. 미끼는 홈무실을 꼈고 외바늘 채비. 아 이거 체형 있는 모자에 두 건에 선글라스를 안 갖고 와가지고 눈이 굉장히 부시네요. 20호추를 던졌다가 건지긴 했는데 제가 던질 때 손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감을 못 잡겠어서 25호추로 바꿨습니다. 맨손에는 25호추부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씨 아 이건 묵직했는데 속상합니다. 기둥줄이 터졌어요. 아 저기 가 목줄 3호인가 4호인가 그랬는데 4호 같아 보였는데 바늘이 터졌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묶음추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가 부러졌는데 그러지? 뭔가 쭉 끌고 가긴 했는데 내 다리 아파. 아니 이게 무슨 기성채비를 사가지고 묶음추를 사서 아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묶여져 있는 걸 사올걸 바늘을. 자 지금 간조에서 조금 초들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질이 있었는지 들물에는 또 뭐가 나오는지. 원래 들물에는 문어 쳐보려고 했거든요. 언제 또 통영이 오겠습니까? 저 원톨 때 청개비를 쓰는데 여긴 뭐 현장에서 홈무실 쓰면 이것저것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홈무실을 사왔어요. 근데 아 청개비 쓰다가 원톨 지도 오래됐고 뭐 변명이지만은 원톨에서 쏟는 지도 오래됐고 청개비는 염장을 해서 이렇게 쓰고 했는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저 원투 그 지렁이 꽂으라는 게 있어요. 쭉 끝까지 해가 주사기 바늘처럼 생겼는데 해가지고 쭉 밀면 한 방에 한 마리를 끼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개나 되는데 그런 것도 안 갖고 오고. 자, 근데 잠깐 이걸 캐스팅 전에 잡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미끼를 좀 끼우고 고맙게도
있는데 뒷바람이 불어주니까 슬쩍 쳐도 잘 날아갑니다. 자, 캐스팅 전에 자, 이거예요. 이거 쥐치입니다. 쥐치 생긴 건 육식한데 잡맛도 없고 회맛은 끝내줍니다. 한번 이게 어종이 뭐냐 이게? 망둥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회 못 먹잖아. 사장님 혹시 이게 무슨 어종인지 아세요? 이게 뭔가요? 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운탕으로 생겼죠. 아, 매운탕이에요? 네, 놀래미가 한번 사봐야지. 아, 예, 옆에 사장님께서 알려주셔서 일단 킷. 아, 바늘이 작아서 이거 뭐 바늘 빼기도 없고 뭐 이거. 과거에 쓰던 무식한. 자, 드랙을 푸는 걸 보여드렸었죠? 혹시나 큰 고기 올릴까봐 드랙을 풀었는데, 원투 할 때, 원투 장갑, 검지, 장갑이 없을 때 드랙이 풀려있는데, 20호추 이상, 25호? 25호면, 자, 제가 손가락을 걸죠. 25호추 부하가 해서 드랙 때문에 순간적으로 풀립니다. 자, 그럼 제가 손가락을 걸고 있으면, 이 손이 어떻게 되겠나요? 캐스팅 할 때는 드랙을 무조건 꽉 잠그고, 추 후에 드랙을 푸시는 거예요. 옆에 조사님들이 계시니까 풀캐스팅은 못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망둥어 같습니다. 망둥어 후두둑하고 그냥 많은. 왜 그렇게 그것만 잡아? 모르겠어. 이거 회 떠도 되는 거야? 사장님 이거 회 떠먹어도 되나요? 회는 안 되죠 이거? 그럼 막 회 먹기는 먹던데.
아, 네, 근데 막 뜻이가 없다 그래서. 아니 뭐 굉장히 작은 녀석도 아닌데 왜 후두둑하고 벌지? 이게 손맛은 용꽁입니다 이게. 밖까지? 네? 제가 밑으로 갈까요? 제가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 진짜 얘네 바늘 묶어야 되겠다 진짜. 바늘 자기 굵은 걸로? 굵은 거보다 한 5호 정도로만 묶어도. 5호 실이 있나? 없네. 되게 작은 건데? 아이고, 이야. 서해나 남해나 작은 건 있네. 어? 이거 뭐야? 아까 그 똑같은 거잖아. 용치놀래기. 아, 이거 저기 만동어 종류야? 모르겠어. 이거 잡아가서. 이제 난 접을 거거든? 후두둑 하고 말어. 저기 저 끌어올릴 수 있어? 왔는데 그 서해안 망둥이처럼 생겼는데 좀 다른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용치놀래기 그거랑 볼락도 방생하려고 했더니 이만하면 다 큰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랑 오늘의 장원 귀치. 이 손으로 잡기가 뿔이 있어가지고 이거 건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 손바닥만 해가지고 꽤 크죠? 예, 아무튼 원투로 잡았습니다. 원투로. 내일은 원투의 또 다른 종류죠. 소세지 찌낚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만 했지 내일 풍랑주의보 떠가지고 하고 갈지 안 하고 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해에서 원투를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경기도 안산 사는 녀석이. 예, 내일의 도전을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조각 끝. 랜딩 영상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자, 수고하셨습니다.